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물 윤태익입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하고 오는데,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 윤교수가 하는 게그 인경영 연구소던데, 그 인경영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야? 하고 묻길래,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천박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인격이 천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지 말아야 할것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 이래서 뭐몇 가지 얘기하다가 그냥 와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래.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촬영하게 됐고요. 저를 돌아보면서 아, 이런 것. 나이 들어가면서 참 천박하지 않고 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그첫 번째는 뭘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척하지 말자. 척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 그 칼럼에서 삼척 동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쓴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말자. 그랬어요. 가다 보면 뭐 사람들 속이 텅 비다 보면 또 겉에 또 그렇게 반대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요.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빈 사람들이 허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말수가 많아지잖아요. 저도 예능 프로그램 이제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회식하러 가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뭐 내가 뭘 지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자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자기 잘난 척이죠. 좀 사람이 살면서 좀 어수룩하고 좀 그냥 넘어가고 이 맹물처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결국 뭐 하게 돼요? 네, 이 삼척동자가 발동되면, 간섭하고, 충고하고, 남의 인생에 자꾸만 끼어들게 되죠. 충고는 돈을 받고도 하지 말라는 게 충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우리가 천박하게 나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게 뭐라고요? 척하지 말자. 삼척동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뭐 젊은 시절에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뭐또 앞서가야 되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도전이고 열정이고 의지고 뭐 이렇게 추진력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 나이 들어가면서 양보하지 않고 꼭 이기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좀 이론적으로 좀 밀렸다고 생각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에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가장 무서운 게 이기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주는 모든 행동들이 물론 그게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겠죠. 그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계속하면 좀 추하고 좀 천박해 보인다. 좀 때로는 모른 척도 좀 하고. 또 양보도 좀 하고 그렇게 뭐처럼 맹물처럼 저 사람 맹물이야 이런 느낌 들게끔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제발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너무 충고하지 말고 그냥 let them go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것도 품격 있는 우리 노년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는 뭘까 했더니 너무 돈 욕심을 좀 내지 말자. 아이, 젊었을 땐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이 들어서까지 돈에 대해서 너무 또 밝히거나 또 너무 인색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좀, 뭐랄까 좀, 아유, 쩐쩐하다. 아유, 참 어떻게 저렇게 인색하냐. 어쩜 저렇게 구두쇠냐? 어떻게 그냥 나이 먹어도 저러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뭘 열라고 그래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 그러잖아요. 저도 같이 생활해 보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낼까? 또 돈 낼 쯤 되면 구두금 매는 사람들, 뭐 화장실 가는 사람들, 또 뭐 얼마를 또 n분의 1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러고 막 이런 거 글쎄요. 좀 너무 또 돈을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해 보이고 추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세 번째로 꼽아봤고요. 네 번째는 뭘까 생각하다가 불평불만을 좀 하지 말자. 남을 헐뜯지 말자.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 이게 참 천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불평하고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렇고 또 주위 사람 헐뜯고 또 남의 얘기 또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또 추해진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화 중에 꼭 그렇게 너 그렇지 자기 동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막 헐뜯고 그러면서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뭐죠? 제가 후회하는 것, 죽어가면서 인생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풀 걸, 즐길 걸, 좀 너그럽고 관대하게 누가 좀 잘못하더라도 좀 넘어가주는 거, 뭐처럼? 그냥 맹물처럼 좀 이렇게 넘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품격 있는 노인? 노후?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정말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쩌면 저 얘기인지도 몰라요. 욱! 버럭! 성질을 좀 내지 말자. 큰 소리 치지 말자.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좀 이렇게 그죠? 좀 막 성급해하고 당황하고 막 눈을 아래위로 부릅뜨고 제가 이렇게 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요즘은 그냥 브레이크를 꾹 잡고 그냥 또 뿍 올라갈 때도 말 다 하지 말자. 내 감정 폭발하지 말자.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말자. 이런 걸 또 해요. 왜 버럭하고 욱하고 성질을 낼까요? 내 존재 가치, 내 존재감을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아까 이기지 말자 그랬잖아요. 너무 이기려 들지 말자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좀 웃어주고 그래 속은 또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그래서 후회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참을 껄껄껄 하면서 죽잖아요. 그냥 참지 못해서 버럭하고 할 말 다 하고 속에 있는 말 다 해가지고 화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해결하려다가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나이 들면 대우받아야 할 마음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이런 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또 지나간 과거는 과거잖아요. 너무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막 욱하고 버럭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냥 웃자는 거죠. 웃으면서 껄껄껄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래야 품격 있는 노후가 되고 나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 참 익었구나 참 성숙됐구나 참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참 사람이구나 그런 우리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이 들어가면서 천박하지 않고 좀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제일 안 되는 다섯 가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주위도 편해지고 나도 좀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좀 품위 있게 맹물처럼 흘러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유롭고 자연스럽고 좀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